꽃과 식물을 매개로 한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해 힐링을 추구하는 원예 심리 상담사를 아시나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혼자 지내기에 늘 외로운 어르신들과 독거 노인들에게 식물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되어 마음의 꽃을 피워주는 원예 심리 상담사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0일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1년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원예 심리 상담사 자격증 취득 교육 개강식을 열고 울진군에서는 처음으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교육생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군에도 이제 새로운 자격증반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원예 심리 상담사라는 그런 자격증인데요. 이 꽃을 이용해서 이제 심리적인 불안함이라든가 이제 심리적인 그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전문 자격증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안에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 교육을 지금 한 30여 명이 지금 받고 있는데 꼭 모두 수료해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인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 여성의 전문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으로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원예 심리 상담사 자격증반 교육은 20일 시작해 8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1회 20주간의 교육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울진군의 원예 심리 상담사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적 재활을 돕는 원예 심리 전문가로서 활동하길 기대해 봅니다. 셋, 넷!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